자 여러분들, 자 지금부터 저희는 카운티 캠핑카 물탱크 용량 저희가 이제 150리터를 설치를 했는데 5일 동안 머리를 씻고 감고 목욕을 할 건데 여자 물이 가능한지 유튜브 갬낙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봐봐 많이 눌러주세요. 자 들어가 볼게요. 물탱크에 물 채워놓은 중이에요. 핫동님 머리 감고 저 머리 감는 물 양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저 5일 동안 못 감았어요 머리를. 자 이제 가볼게요. 자 일단은 물은 보이시죠? 만땅입니다. 카운티 캠핑카 150리터로 다 과연 여자가 목욕을 할 수 있는지. 남자는 150리터 충분히 하거든 아마. 저희가 5일째 이렇게 간단시험을 해서 머리를 감아야 돼요. 머리를 풀어 헤쳐서 머리가 얼마나 긴지를 좀 보여줘. 슉대 머리 자 여러분 싸워하고 오겠습니다. 자 시작 어디서부터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요만큼 요 상태입니다. 요 상태 약간 주름인 상태. 자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. 물소리 들리죠 여러분들? 저기까지는 쉽게 내려가요. 일단 한 칸당 35리터. 머리 지금 샴푸 한번 했어? 샴푸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째다. 5일 동안 씻질 않아서 머리에 대가 안 빠지고. 아 이제 거의 반 다 돼가네요. 그죠? 둘이 샤워는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 100리터로 어떻게 하셨길래? 이제 뭐 하고 있어? 머리 감고 샤워하고 있어. 그래 머리 감는데 보니까 75리터 정도. 그 여자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샤워하는 것까지 제가 볼 때 100리터 나오겠네. 문 열어줘. 문 열어달라고. 알았어. 자 여러분들 자 요거 볼까요? 80리터 정도면 충분히 머리 감고 샤워하겠는데? 저 만땅에서 벌써 반을 사용했어요? 헐. 샴푸 3번, 린스 한번 하는데 아 대략 85리터가 들어가네요. 예, 저도 샴푸는 기본적으로 남자지만 두 번은 해야 됩니다. 지금 5일 된 머리라서. 자 그럼 저 씻을게요. 그러면 핫도그님까지 씻으면 얼마나 이제 쓰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아이구리 끝내줘요. 매끈매끈. 보여드릴게요. 물 현재 양이 이렇게 됐습니다. 한 눈금 남았어요. 35리터 남은 거야. 지금 이제 다 했다거든요. 샴푸 3번 안 하고 한 번 했었으면 나 아마 여기까지 안 내려가면 요 정도 됐을 거야. 아니 요 정도 됐을 거야. 왜냐면 샴푸를 한 번만 하면 샴푸질을 3번 했어. 올 만에 까먹은 거라. 이틀에 한 번 씻으면 남자는 진짜 별로 안 썼지. 오빠는 한 눈금도 안 썼어 거의. 생각보다 괜찮네. 그러면 150리터면 여러분들 100리터면 둘이 샤워하고도 남네. 맞네요.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꼴이다 그러면 이 정도도 안 들어가요. 이 정도 안 들어가면 핫동님이 15에서 20리터 똘려님이 80에서 90리터 사용했다고? 5일 만에 머리 감아서 물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긴 했어요. 개운해.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써보니까 5일 만에 샤워하는 거라 머리를 3번 린스 1번 여자는 그리고 샤워하고 저는 머리를 2번 그 다음에 샤워 거품 내고 샤워하는데 남자는 보통 한 20리터 쓸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자는 한 60리터 정도. 뭐 하루에 한번 한다고 만약에 씻고 2박 3일에 한번 씻는다 그러면 머리 한번 감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대략 여자는 한 40리터 남자는 한 15리터 정도면 끝날 것 같아서 하나 대략 남자 여자 커플 샤워하는데 50에서 6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150리터는 충분하고 2박 3일 동안 150리터면 제가 봤을 적에는 충분히 아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. 오늘 깨끗하게 광고했습니다 여러분들. 이제 얼굴에 강이 나죠. 지금까지 여러분들 캠낙새끼의 핫도그 돌렸습니다 여러분들.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눌러주세요. 깨끗이 씻고 다닙시다. 뿅. 자 이제 물